자, 먼저 조동사 파트 문제풀이부터 하겠습니다. Page number 93, 93쪽이고요. 내신 적중 실전 문제 1번, 2번. 빈칸에 1, 2번은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원 몇 번이 답이죠? 몇 번? 1번에 4번이 답이다. 오케이, 지훈은? 4번이 답이다. 자, 지금 보니까 I'm so sorry, but 어쩌고저쩌고 go to the movies next week. I have other plan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 대화예요, 대화. A가 뭐라고 얘기했더니 B가 I'm so sorry, but I more go to the movies next week. I have other plan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I'm so sorry. 내가 매우 미안하다죠. 그렇죠. 뭔가 사과한 거예요, 사과. 뭐 발을 밟아서 사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이 뭐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거절할 때, 야, 우리 뭐 이따가 학교 마치고 나서 공원에서 놀자 그랬는데 뭐라고 거절할 수 있다? I'm so sorry. 미안해. But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I have other plan의 뜻은 뭐예요? 나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 이거 조금 틀렸는데요. I have 에이, 뭐 이대로 어쨌든 이 부분에 I have other plan의 뜻은 나는 가지고 있다. 다른 계획을. 난 다른 계획이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go to the movies의 뜻은 영화 보러 가다. next week까지 합치면 다음 주에. 됐습니까? 그럼 여기엔 당연히 Can I go to the movies next week? I have other plan.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러가겠죠. I'm so sorry. 난 매우 미안해. 그러나 I cannot go to the movies next week. 다음 주에는 영화를 보러 갈 수가 없다 했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하자고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A가 뭐라 그랬을까요? A가 뭐라고 했을까요? Can you go to the movies next week? 그렇죠. Can you go to the movies next week? 또는 자, 능력입니까? 요청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이죠. 몇종 세트? 4종 세트죠. Can you go to the movies? Could you go to the movies? Will you go to the movies? Would you go to the movies?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Let's go to the movies next week.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또는 뭐라고 했을 수도 있겠다. Shall we go to the movies next week? 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How about going to the movies next week? 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뭐 하기? 제안하기였죠, 제안하기. 같이 뭐뭐 하자. Let's go to the movies. 가는 것 어때? How about going to the movies? 야, 우리 저 영화 보러 갈래? Shall we go to the movies? Can you go to the movies? Could you go to the movies? Would you go to the movies? 딱밤 내대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하자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뭐 하는 거다? 거절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I cannot go to the movies next week. 됐습니까? 자, 그러면 may가 들어가면 I may go to the movies next week는 무슨 뜻이에요? 다음 주에 갈지도 모르겠다라고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얘는 추측이겠죠. 어쨌든 여기에 어울리진 않고요. I should go. 난 가야만 한다. 당위고요. I have to go. 의무죠. 난 가야만 한다. I must not은 뭐예요? 금지죠. 갈 수가 없다.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I cannot go. 난갈 수가 없어. 뭔가 제안했을 때 거절하는 표현이 제일 어울리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계속해서 2번도 알맞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뭔가가 생략될 쪽 끝에. 자, 대화가 완벽하게 보이고 있고요. A가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Should I call Isabella and say sorry to her? 이러고 있죠. 선생님이 이런 표시하는 건다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민준 몇 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이다. 오케이. 맞습니까, 성모? 네. 2번입니까, 동일하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뭔 일이 일어났어요, 도헌? can I? 오케이. 지우 생각은 같습니까? 아, may I로 바꿀래요? 'Should I call Isabella and say sorry to her? She's your best friend.' 그래서 여기도 뭐? May I다. 오케이. 자, 그래서 'Should I call Isabella?' 내가 이사벨라에게 전화해야만 합니까? 라고 뭔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충고 요청하기 라 했습니다. 충고 요청하기. 내가 뭐뭐 해야만 합니까? 라고 상대방에게 내가 해야 할 행동을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인지 묻는 거죠. 당위인지 묻는 거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겠다? Should I call Isabella and should I say sorry to her? 이러고 있죠. Say sorry가 무슨 뜻이에요? 사과하다겠죠. 그러니까 이거 해석해보면 내가 이사벨라에게 전화해서 그리고 그녀에게 이사벨라에게 사과해야만 할까요? Should I call Isabella and should I say sorry to her? Say sorry to Isabella? 그래서 여기에 she 밑줄 꺼놨는데 밑줄 왜 꺼놨겠어요? 누구 대신 왔어요? Isabella. Isabella is your best friend. 이사벨라는 너의 가장 친한 친구다. 그러면 여기에 답은 yes you should. Yes you should call her and to her. 됐습니까? 이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만 하는지 물어봤고요. Yes, you should 라고 당연히 해야만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should, 조동사 should의 주어가 you일 때는 뭐로 바꿔도 된다 그랬죠? 무슨 문으로 바꿔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명령문으로 바꿔서. 그래서 yes, you should 해야 되고 yes, call her and say sorry to her. 동사로 시작하는 call her and say sorry to her. 전화해, 그녀에게 전화해서 그녀에게 뭐해라? 사과해라. Isabella is your best friend. 가장 친한 친구니까 당연히 전화해야 되고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겠네요. 오케이. 3번. 이번에는 빈칸에 알맞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우 몇 번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2번이 못 들어간다? 민준이 생각은? 2번입니까? 5번입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He is going to play soccer. 자, 여기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Be going to가 보이죠? 네. Be going to가 가는 중이다 일 수도 있고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일 수도 있는데 둘 중에 가는 중이답니까? 아니면 뭐뭐 할 계획입니까? 뭐뭐 할 계획이다. 오케이. 뭐 보고 할 수 있어요? Be going to 뒤에 뭐가 보입니까? 하다시 동사가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he is going to play soccer의 뜻은 그는 축구할 예정이다, 계획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는 축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무슨 시제라 부르고 미래 시제라 부르고 됐습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봤을 때 기준인 현재에서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여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에 대한 대답 중에서 when에 대한 대답 중에서 여기에 찍히는 거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tomorrow는 뜻이 내일이니까 미래 맞죠? 네. last night은 뜻이 네. 어젯밤에니까 얘는 여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더라도 계속 봐야 되겠죠? after school은 방과 후에 지금이 수업 중이고 방과 후에라고 표현했다면 그것은 어디일 수 있다? 미래일 수 있죠. Next weekend의 뜻은 다음 주말에 다음번 next가 들어가면 당연히 미래겠죠. This Sunday의 뜻은
이번 주 일요일에. 맞습니까? 그렇다면 뭐일 수 있어요? 미래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겠다? 2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last night이 억지로 답이 되고 싶대. 그럼 문장을 좀 뜯어 고쳐줘야 될 텐데 어떻게 뜯어 고치면 되겠다? He is going to play the soccer. He was. Be going to 뒤에는 동사를 쓰고 싶으면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와야지. To played 이딴 건 없습니다. Be to 뒤엔 동사 원형이에요. 오케이. 이딴 거 아니고요. He was.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무슨 was입니까? Was는 he played soccer. Last night. 해석은 뭐예요? 그는 축구했었다. 언제? 어젯밤에. 무슨 was, is를 was로 한다고 과거가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played soccer 였으면 last night만 답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무슨 시제? He played soccer는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 Is going to는 미래 시제고 이건 계획인 것 같으니까 will로 바꿔 쓰기보다는 going 대신에 planning. He is planning to play soccer가 어울릴 것 같다. 4번. 자, 마찬가지 4번도 대화입니다. A가 지금 It's very cloudy now. It 어쩌고 저쩌고 rain soon. You more take your umbrella. 그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s very cloudy now. 지금은 매우 흐리다. 비인칭 주어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매우 흐리다. 그 다음에 soon의 뜻이 뭐니까? 곧이니까 이거 해석하면 곧 비가 내릴 것이다. 이거겠죠. 곧 비가 내릴 것이다. 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기예보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우산 챙겨라 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비가 올 거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추측인데 우산 챙기라 했으니까 몇 퍼 추측이야? 우선 챙기라 70% 추측이죠. 그러면 당연히 it will rain soon. 됐습니까? 곧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 상대방에게 우선 챙기라고 뭐 하고 있어? 충고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you your umbrella. 됐습니까? 너 우선 챙겨야 돼. 그랬으면 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다. Okay, I will.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I will take an umbrell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가 곧 내릴 것이다. 여기에 will 대신에 가능한 건 모두 가능은 하다. May도 가능하겠죠. It may rain soon. 곧 비가 내릴지도 몰라.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이 자리에 should 말고 가능한 건 뭐가 있을까? 오케이. 그렇죠. Take your umbrella도 가능하겠죠. 근데 should 대신에 뭘 넣으라면 모두 가능할까요? 해프트나 머스트도 가능은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충고하는 표현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should가 적합하겠다. 질문 있습니까? 중간식이니까. 선생님 이건 안 돼요. 없습니까? 오케이. 자, 언어라는 건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답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쓴 게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없나요?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면 5번. 짝지어진 두 문장의 의미가 서로 같지 않은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캐니 뭐일 수도 있고 캐니 이거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일 수도 있겠고요. 이거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캐니 능력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be able to죠. 그렇죠? 허락일 때 내가 뭐뭐 해도 될까 아닙니까? 몇 종 세트? 3종 세트. Can I, may I, could I. 그때는 be able to는 안 됐죠. 요청은 상대방한테 하는 거죠. 몇 종 세트? 4종 세트.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그거 하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it will be sunny tomorrow 했어. 됐습니까? 해석하면 내일 화창할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will이 다양한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will은 뭐일 수도 있고 추측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의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will you help me 일 수도 있죠. 네.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은 이런 거였죠. will you help me죠. 네. 그렇죠? I will promise. 네. I will promise not to do that again. I will promise가 뭔 뜻이야? 나는 약속할 거다. 의지죠, 이런 표현이. I will promise.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게 추측이죠. 네. 그렇죠. It will be sunny tomorrow. 내일 화창할 거다. 일기에 봤더니 화창 날씨가 쨍쨍할 확률 한 70%쯤 됐나 봐요. 그렇다면 It is going to be sunny tomorrow. 된다 안 된다? 되죠. 추측일 때 분명히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웠다. Be going to. Be going to는 그러면 뭐하고 뭐가 있었어? Be going to는 추측하고 또 뭐? 계획이 있었죠. Will에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도원이 이거 답은 몇 번이니? 답이요? 어. 5번? 5번이 답이다. 오케이. 그래서 성모 생각은? 성모는 몇 번? 5번입니까? 오케이. Sora must wash the dishes. 뭔 소리니까? Sora는 설거지를 해야만 한다. 그럼 must에 대해서도 써볼까요? must. 번호 몇 개? 두 개죠. 네. 뭐하고 뭐? 오케이. 뭐, 그렇죠. 아주. 예. 그래서 의무가 있었죠. 해석은 뭐뭐 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뭐뭐 해야만 한다 할 때 는 하고 뭐라고 쓸래? 네. have to 상황에 따라서 has to 그 다음에 must는 뭐가 없어서 과거형이 없어서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는 표현은 had to 밖에 안 된다는 얘기 쭉쭉 생각나야죠. 그 다음에 he must be a spy. 그렇죠. 그래서 해석은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고 해석하고 이걸 강한 긍정적 추측이라 했어요.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쭉 정리하면서 없는데 이런 것들 다 생각나셔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소라가 설거지를 함에 틀림없다가 아니고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이니까 뭐고? 의무니까 소라 has to wash the dishes. 소라는 안 만기려봤자 she니까 does 들어간 거랑 사용해야 되니까 둘은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라는 설거지 해야만 합니까?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도 소라는 설거지 해야만 합니까?도 한번 만들어 둬 보세요. 마음속으로. 됐습니까? 의무 묻기도 해보란 말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돌아와서 할 테니까. 그 다음, you may use my computer, you can use my computer가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 이거 대화네요. 그쵸? 뭐라고 A가 얘기했더니 B가 yes, you may use my computer, yes, you may, you can use my comput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가 뭐라 그랬게? May I use your computer? 그렇죠. 그러니까 허락이죠. Can의 능력, can이 가지고 있는 뜻이 능력, 허락, 요청 중에서 허락이죠. 그러면 몇 종 세트야? 3종 세트죠. Can I use, may I use, could I use.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죠. Yes, you may use. Yes, you can use. Yes, you could us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can read this English book. 내가 이 영어 책을 읽을 수 있다죠. 능력입니까? 허락입니까? 요청입니까? 능력이죠. 능력이니까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죠. I'm able to read this English book. 나는 이 영어 책을 읽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the kid must not play on the street. 해석하면 그 아이들이 놀아서는 안 된다. 도로 위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고? 금지죠. 근데 the kids doesn't have to play on the street의 해석은 뭐가 되겠고? 그 아이가 그렇죠. 놀 필요 없다. 도로 위에서. 이거는 뭐예요? 불필요죠. 네.
그러니까 얘들은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없죠. 자, 놀 필요 없다는 표현은 doesn't have to play도 되고 또 뭐도 된다 했더라. doesn't need to play도 된다 했죠. doesn't need to play, 놀 필요 없다. 불필요 표현 don't have to, don't need to가 있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소라 must 됐죠 이제? 네, 소라 must wash the dishes를 소라는 설거지 해야만 한다는데 소라는 설거지 해야만 합니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거나 must Sora wash the dishes 하든지 또는 does Sora have to wash the dishes 하든지 does Sora have to wash the dishes 하든지 must Sora wash the dishes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랑 같은 표현 must wash the dishes, has to wash the dishes 하고 같은 표현은 뭐가 있었다? Sora Sora needs to wash the dishes도 되겠죠. need to do 뭐뭐 해야만 한다라 그랬었어요. 됐습니까? need to do 하고 have to do 하고 같다 그랬고요. 여기 Sora는 she니까 does 들어가 있는 need to. Sora needs to wash the dishes도 설거지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책에서는 need to do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need to do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으로 must 동사원형, have to, has to 동사원형, need to, needs to 동사원형 전부 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 표현입니다. Sora needs to wash the dishes, has to wash the dishes, must wash the dishe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6번 어색한 걸 몽땅 다 고르라 하는데요. 지우가 생각할 때는 몇 번이 답인 것 같아요? 안 들려. 몇 번? 2번하고 5번이다. 오케이, 민준이가 생각할 때는 2번하고 5번이다. 오케이, 그럼 민준이 2번 바르게 고쳐줘봐. 'Can he ride a motorcycle?' 도원, 도원이도 2번, 5번이라고 생각하나? 네. 오케이, 그럼 5번 바로 고쳐줘. 'She doesn't have to say like that.'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You have to try your best.' 오케이, 그래서 속모 해석. 오케이, 여기서 통째로 배워야 될, 외워둬야 될 수고가 이거죠. Try one's best 또는 같은 표현 do one's best. one's는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소유격으로 바꿨어서 try your best나 try his best, try her best, try their best, try our best 이렇게 상황에 맞는 소유격으로 바꿨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최선을 다하다죠. 그러면 you have to try your best는 너는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라는 해석이죠. you have to do your best, you have to try your best. 여기에 once 자리에 you가 들어온 건 you에게 하는 말이니까 once 대신에 알맞은 소유격인 you를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의무사항을 표현한 겁니다. 넌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you must try your best 있고 하나 더 가르쳐줬죠. you need to try your best 이것들이 있죠. you need to try, you must try, you have to try. 그 다음에 can he ride a motorcycle은 능허요 중에서 뭐예요? 능력이죠. 있습니까? 물론 허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능력의 가능성이 높고요.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 탈 줄 아냐. 그러니까 얘는 그렇다면 같은 표현이 지우 뭐겠다? 나 지우 아까 시켰지? 민준 뭐겠다? 뭐라고요? 아, 누가 뭐라고 한 것 같아갖고. 넌 조용히 해.
그렇죠. Is he able to ride a motorcycle? 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능력이기 때문에. Can you ride a motorcycle? Is he able to ride a motorcycle? 물론 뭐 어떤 문장 속에 들어가서 뭐 이게 허락을 요청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남자가 엄마한테 Can I ride a motorcycle? 이라고 했다면 그거는 허락일 수도 있겠고 그때는 뭐 may로 바꿔 쓸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능력 묻는 걸로 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3번 May I borrow your blanket? 오케이, blanket의 뜻이 뭐니까? blanket의 뜻을 아는 놈이 네 놈 중에 한 놈도 없다. 담요. 그래서 해석하면 내가 뭐 해도 될까요? 빌려도 될까요? 당신의 담요를 나 추우니까 네 담요 좀 빌려도 될까? May I borrow your blanket? 그래서 얘는 요청이야? 아니면은 추측이야? 요청. 요청이니까 몇 종 세트였더라? 3종 세트. Can I borrow? May I borrow? Could I borrow? 같은 것들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won't send an email to me. 그들은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메일을 나에게. 그들은 나에게 이메일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의지인 것 같아? 추측인 것 같아? 예, 추측이죠. 됐습니까? 안 보낼 것 같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She doesn't have to say like that. 뜻은 도헌 뭐겠다? 맞아요. She doesn't have to say like that. 뭐 그건 그게 관계 없고요. 그 얘기나 같고요. 맞냐고, 성모. 해석해 보세요, 그럼 너도. 헤이, 맞아요. 그렇죠. 저렇게 말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네가 틀린 부분은 말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야 돼요. 네. 됐습니까? 말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요. 그냥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럼 해보세요. 그냥 네. 저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영어 표현으로 뭐겠어요? 오케이. 그냥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은 뭐겠어요? 왜 하다 맙니까? 그렇죠. She must not say like that이 그녀는 저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요. She doesn't have to say like that은 그녀는 저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걸까? 라는 표현입니다. Doesn't need to say 같은 표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must의 의미와 보기와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묻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돈, 이 말고 성모 몇 번이 답일까? 2번. 2번이 답이다? 오케이. 민준이 생각은? 2번이다? 자, she must be a famous writer. 그녀는 유명한 작가인. 그래서 must가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뭐뭐임에 틀림없다죠. 좀 이따가 이거랑 정반대되는 표현이 뭔지 기억해 보세요. 해석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녀는 유명한 작가일 리가 없다죠. 그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줬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강한 긍정적 추측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he must be a liar의 뜻은 그는 거짓말쟁이임에 틀림없다죠. 됐습니까? 그럼 얘가 같은 표현이고 They must leave early. 그들은 일찍 떠나야만 한다. 얘는 1번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거 가르쳐 주긴 했는데 많이는 안 가르쳐 줬어. 딱 한 번 가르쳐 줬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같은지 아닌지도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must stay at the hotel의 뜻은 나는 머물러야만 한다. 그 호텔에. 나 호텔에 머물러야만 한다. 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얘하고 둘이 똑같죠. 엄마야? 넌 뭐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must be kind to others. 우리는, 자, others의 뜻은 other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Other people하고 같은 뜻이네요. 뭐 others는 상황에 따라서 other people이 될 때도 있고 other things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others는 other people일 상황도 있고 other things일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 others 뜻이 뭐란 말이에요? 다른? 다른 other people이라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서로가 아니고 each other가 아니고요. 그럼 we must be kind. 우리는 우리는 친절해야만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른 타인에게 친절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1번이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게 그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dog must be hungry 의 뜻은 그 개가 배고픈 게 틀림없다. 됐습니까? 나는 100% 확신해. 그 개는 배가 고픈 게 틀림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 2번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A하고 E가 있는 2번이 정답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ey must leave early 하고 I must stay at the hotel 하고 We must be kind to others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똑같죠? 그래서 B 같은 표현은 They have to leave early. 뭐라고? They have to leave early. 그 다음에 I have to stay at the hotel. We have to be kind to others. Have to kind가 아니고 뭐라고요? We have to be kind. 우린 친절해야만 한다가 뭐라고요? We have to be ki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의무고요. 얘는 같은 표현이 뭔지 혹시 기억납니까? I'm sure that he is a liar 하고 왔다 그랬죠. He must be a liar. I'm sure. 뭐 that은 겁 만드는 that은 생략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I'm sure he is a liar. He must be a liar. E도 똑같이 같은 표현. I'm sure the dog is very hungry. I'm sure that the dog is very hungry. I'm sure의 뜻이 뭐예요? 나는 확신한다 이런 표현이죠. 확신 표현할 때 must를 쓰거나 I'm sure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겉 만드는데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that 쓰고 I'm sure that 블라블라 또는 조동사 must를 써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표현이 I'm sure that she is a famous writer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녀는 유명한 작가일 리가 없다는 뭐였더라? 그렇죠. She can't be a famous writer. 일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She can't be a famous writer 하고 같은 표현은 I'm sure that she isn't a famous writer 하고 같겠죠. 뭐하고 같다고요? I'm sure that she isn't a famous writer 하고 같다고요. 나는 아니라고 확신한다 라고 하면 되니까 I'm sure that she isn't a famous writer. 이거는 I'm sure she is a famous writer. 이거는 she can't be a famous writer는 I'm sure that she isn't a famous writer. 난 확신하는 건 똑같아. 그쵸? 근데 여긴 not이 들어간 걸 확신하니까 she isn't a I'm sure that she isn't a famous writer. 아니라고 확신한다. 됐나요? 오케이. 8번 그림을 보고 민간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그래서 민준이 헨리부터 채워서 읽어주세요. 헨리 오케이. 그러면 지우 맞나요? 그쵸. 지금 보니까 헨리 수영 잘하고 있고 잭은 못하고 있죠. 그래서 Henry can swim very well, but Jack can't swim. 됐습니까? 그래서 can은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 능력이죠. 그래. 능력이니까 여기도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고 여기도 얘도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죠. 네. 오케이. 그래서 성모
얘 대신에 뭐 넣고 얘 대신에 뭐 넣어서 헨리부터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Okay. 맞아요 도원. 그렇죠. 웬만하면 뭐라 그랬는지 물어보는데 알 것 같아서 안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캔은 능력, 허락, 요청 중에 뭐다? 능력이라서 be able to, 시제가 현재니까 is a, Henry is able to swim very well, but Jack isn't able to swim. Okay. 어? isn't able to swim. 예, 요거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그랬는데. 네. 그렇죠. Jack is unable to swim 하고 갔다 했죠. 네. 됐습니까? 할 수 있는 able, 할 수 없는 unable. Jack isn't able to swim. Jack is unable to swim. 둘 다 수영 못 한다라는 표현이다. unable 안에 뭐 들어 있다? not 들어 있죠. 할 수 없는이니까. 자, 언을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뭐 I am, 임을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경우도 있고, polite, impolite 뭐 이런 거라든지, 뭐 happy, unhappy 이런 것들도 있죠. lucky, unlucky 됐습니까? 오케이, 9번 대화 중 어색한 걸 묻고 있네요. 지우야, 몇 번에 어색하더라? 5번에 어색하더라. 오케이, 그러면 성모는? 같이 5번입니까? 오케이. 그렇죠. 5번이네요.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자, 그래서 이거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요청. 요청이니까 몇 종이더라?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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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들어가서 해줄래? 4종.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이제는 진짜 귀에 딱지 앉을 때도 됐죠? 여기서 꼭 외워야 둬야 될 거, 이 자리에 빈칸이라도 알아, 뭐 채워 넣는지 알아야 둬야 된다 했죠. A가 B 하는 걸 도와준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준다가 뭐더라? Help A with B 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내가 숙제하는 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랬으면 뭐 가능하면 뭐라고 대답했겠다? Yes, I can. 그렇죠? 오케이, 또 거절할 때는 sorry but I can't 겠죠. 그냥 뭐 I can't 라기보다는 no I can't 이렇게 거절하진 않고요. 만약에 거절한다면 뭐라고 거절하겠다? I'm sorry but I can't 가 뭐하기? 거절하기. I'm은 생략하고 sorry but I can't.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Sorry but I can't 한 다음에 거절하는 이유를 붙여줘야 되겠죠. Sorry but I can't. I'm very stupid. 뭐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나머지 해보겠습니다. Will you meet your friends? Yes, I will. 그래서 너는 친구들을 만날 것이니? 뭐 묻기? 의지를 물어봤죠. 너는 할 거냐? 그래서 계획을 물어본 건 아니고요. 그랬더니 yes I will. 그래 난 그럴 테다. 친구들 만날 테다. 만약에 계획을 묻는 느낌으로 묻고 싶었으면 뭐라고 해야 됐죠? 민준? 넌 너의 친구들을 만날 계획이니? 라는 느낌으로 얘기하고 싶었으면? 그렇죠. Are you going to meet? 이라고 물어봤겠죠. Are you going to meet your friends? Are you planning to meet your friends? 그렇지 동원아. 네. 계획을 묻는 느낌이었으면 뭐였다? Are you going to meet? 그렇죠. 그 정도는 쉽죠. 껌이죠. 됐습니까? 딴짓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I want to lose weight. 나는 아이고 이거 반갑네. Lose weight이 뭐였더라? 살 빼 다 였는데 to lose weight은 살 빼는 거, 살 빼기, 위하여, 살 빼기, 위한, 살 빼서 중에 하나일 텐데 I want 뒤에 있으니까 나는 원한다 뒤에 있으니까 살 빼 앞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이걸 보고 학교에서 이제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2학기 때 시험 문제 나와요. 시험 범위야.
얘가 왜 to 부정사의 명사적이야? 오케이. 첫 번째 이유,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두 번째 이유, 뭐에 대한 대답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do you want to do? 내가 명사는 뭐나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어.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또는 명사처럼 쓰인 to 부정사 둘 중에 하나로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you should not eat sweets. 너는 단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또 you네? should가 있고 그쵸? 뭐하기? 충고하기 됐습니까? 그러니까 you should not eat sweet 대신 쓸 수 있는 거는 도우나 뭐겠다? You must not eat sweet. 뭐 그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건 딴 건데요. You don't have to eat sweet. 해석해봐 도훈아. Don't have to eat. 해석해봐. 그러면 너는 you should not eat sweet 하고 you don't have to eat sweet 하고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일 리가 없죠. 오케이, 전화는 이따 받으시고요. 네. 뭐 어디 전화인데? 할머니? 할아버지요? 네. 받으세요. 네. 오케이, 저희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는데. 야, 도원 이리 와. 여기서 보면서 해. 그래서 같은 표현은 뭐다? 같은 표현은 don't eat sweet라고요. 알겠습니까? 여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하지 말라 명령문이죠. 하지 말라 명령문은 don't 뒤에 동사의 원형을 써서 don't eat sweets. 먹지 마라. You should not eat sweets. Don't eat sweets. I want to lose weight. 난 살 빼는 것을 원해. Don't eat sweets. 단 거 먹지 마. You should not eat sweets. 단 거 먹어서는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ay I make a phone call이 뭘 것 같아? 무슨 뜻일 것 같아? Make a phone call. Make a phone call이 무슨 뜻? 되게 쉬운 뜻이야. 이거 어디서 나온 거? Make a phone call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뭐긴 뭐겠어. 전화 한 통 하다겠지. 아, 저도 옛날 그렇습니까? 네. Make a phone call. 전화 한 통 하다. May I make a phone call? 허락받고 있네요. 제가 전화 한 통 해도 될까요? 방금 도원이가 얘기한 거죠. 그렇죠? 뭐 전화를 원래 받으려고 했던 건가? May I take this phone call? 이랬겠죠. 그렇습니까? 받는 건 take a phone call, 하는 건 하다니까 do a phone call이다가 아니고요. 어? 전화 통화 하다라며요 선생님. make a phone call이라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통째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yes you may. 그래서 이 may는 추측이야 허락이야? 허락이죠. 몇 종 세트였더라? 3종 세트였더라. can I make a phone call? could I make a phone call? 그 다음에 do I have to finish this work by 5? Okay. No, you don't have to. 이거 해석 좀 해줘봐 지우야. Do I have to finish this work by 5? 학생들한테 시키니까 훨씬 긴장감도 돌고 좋네요. Do I have to finish this work by 5? 자신감 있게 해. 잘하고 있어. 그렇지. 제가 끝내야만 합니까? 이 일을 5시까지. 5시까지 일 끝내야만 합니까? 가 뭐라고요? Do I have to finish this work by 5? 그랬더니 No, you don't have to finish this work by 5죠. 그러면 해석하면 너는 5시까지 이 일을 그렇죠. 불필요죠. 끝마칠 필요가 없다. You don't need to finish this work by 5. 됐습니까? 끝내야만 합니까? 아니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Do I have to finish? No, you don't have to.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No, you must not 하면 되게 이상한 대회가 되겠죠. 그렇죠. 5시까지 끝내야만 합니까? 아니! 그러면 안 돼! 금지하는 게 어울리겠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데가 어울리겠어요? 대화상.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데가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여기 must not이 들어오면 이상하겠습니다. don't have to가 자연스럽겠죠.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뭐 5시까지 끝내면 뭐 큰일 나는 경우에는 must not을 써야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일반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 뭐 그렇게까지 일찍 끝낼 필요까지는 없는데 정도가 자연스럽겠죠? 그쵸? 선생님 이거 숙제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어, 내일 아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해오면 돼. 그러면은 수요일까지 끝마치면 안 돼요? 어? 하루 더 일찍 끝내면 안 돼요? 아니 뭐 꼭 그럴 필요까지도 없는데 이러지 내가 야 그러면 안 돼! 이러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럴 필요까지도 없는데 don't have to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케이 5번이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10번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바르게 바꾸지 못한 것을 묻고 있는데 성모가 생각할 때 몇 번인 것 같아? 3번이 답인 것 같다. 그러면은 민준이 생각할 때는 3번? 그러면 너는 버스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가 you don't have to wait for the bus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어 민준이 생각할 때 너는 버스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뭐 중얼중얼거려 큰 소리 얘기해봐. you 그 다음 뭐라고? must not wait for the bus다. 헤이 지우 생각은 너는 버스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가 you must not wait for the bus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죠. 근데 you don't have to wait for the bus는 너는 버스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같은 표현이 아닌 거죠. 됐습니까? 나는 산책할 거야. 뭐 말하기? 계획. 계획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 하면 되겠다. I'm going to take a walk. Make a walk가 아니고요. Do a walk가 아니고요. 어 산책하다라네요 선생님. Do a walk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오케이. 산책하다 통째로 외워야 할 표현은 뭐라고? Take a walk. 사진 찍다. Take a picture. 샤워하다. Take a shower. 레슨 받다. Take a lesson. Take a seed. 머릿속에 쏙쏙쏙쏙 들어가 있으면 쉬다. Take a break. 알겠습니까? 영어는 누가 한다고? 입이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링은 한국어를 이해할 수 없다. 뭐 표현하기? 무능력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링 cannot understand Korean.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능력이니까 링 isn't able to understand Korean 하고 갔죠. 그쵸? 어? 어, 뭐하고 갔다고? Ling isn't able to understand 하고 갔다고요. 그 다음 그녀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 뭐하고 있어?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she shouldn't work too hard 하든지 she must not work too hard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가 우승자임에 틀림없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Joe must be the winner. I'm sure that Joe is a is the winner. 됐습니까? I'm sure that Joe is the winner. Joe must be the winner. 됐습니까? 아, 조가 우승자일지도 모르겠는데 아닐지도 모르겠어 정도는 예, 느낌은 지우야 뭐였더라? 저는 우승자일지도 모른다 라는 느낌은 뭐였더라? 그래, may be the winner. 저는 우승자일지도 몰라, 아닐 수도 있지만 애 느낌은 may라 했고요. 100% 확실해 맞을 거야. 100% 동그라미는 must, 100% XX는 can't. can't be the winner. 일리가 없다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1번 빈칸에 말이 알맞게 되어 있는 것을 고르라 했는데요. 그나저나 파킹라시 도어나 뭔 것 같아? 파킹라시요? 어 뭘 것 같아? This is not a parking lot. No, you both park your car here. 민준이 생각은?
주차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랏은 어라더브 할 때 만나봤는데요. 랏의 뜻은 많음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구획을 하늘에서 쳐다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구역이다 이렇게 할 때도 로트, 랏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성모가 생각하는 답은 몇 번? 5번. 5번이다? 오케이. 지우가 생각하는 답은? 어? 너도 5번이야? 오케이. 그럼 넣어볼까? 네이걸 넣어야 되겠고 must not 해야 되겠다. It's too hot in this room. 비인칭 주어 나왔고요. 너무 덥다. 이 방 안이. 이 방 안 너무 더워. May I open the window? 내가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허락이야 추측이야? 허락이죠. 오케이. 그렇다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Can I? Could I?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렇게 답이 될 수 있죠. 일단 답 후보 1, 3, 5네요. 됐습니까? Must I나 Will I는 안 되겠죠. 내가 열어야만 합니까? 가 아니고요. 열 것인가요? 도 아니고요. 열어도 될까요? Can I, may I, could I open the window? This is not a parking lot. 이곳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You must not park your car here. 당신은 여기에 차를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must not 대신 들 수 있는 건 You can't park your car here. 또 You may not park your car here. You shouldn't park your car here 도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must not, can't, may not 중에서 있는 건 must not만 있네요. 얘들은 안 되네요. 됐습니까? 1번하고 3번은 첫 번째 선택에서는 통과했지만 두 번째 선택에서 you will park라, you won't park라, 너는 주차할 것이다, 넌 주차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주차해서는 안 된다 중에서 5번이 적당하겠네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뭐 넣기야? 알맞은 거 넣기야? 알맞지 않은 거 넣기야? 알맞은 거 넣기죠. 그래서 도원이가 생각하는 답은? 4번이요. 4번이다? 그럼 민준이의 의견은? 2번이다. 오케이. 그러면 too long의 뜻이 뭘까요? 너무 오래. 이 말이죠. 너무 오랫동안. 스테이가 있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머물다 라는 얘기한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What time do you 뭐뭐뭐 go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몇 시에 너는 가니? 몇 시에 갈 예정이니? 가야만 하니? 자,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무슨 얘기했을 것 같다. 난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는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I can't not, I must not, 이나 그렇죠? I should, shouldn't not 또는 I may not, 이나 I may not stay too long, I shouldn't stay too long, I must not stay too long, I can't stay too long. 됐습니까? You can't take pictures here가 뭐였더라? You can't take pictures here. 너는 여기에서 사진 찍으면 안 된다라고 금지였죠. can't로도, may not로도, must not로도. 근데 강한 금지의 느낌은 뭐다? must not 이라 했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너무 오래 있어서는 안 된다겠죠. 그래서 I have to stay too long 이라든지 I must, may, can 등은 다 답이 안 되네. 벌써 첫 번째 선택에서 갈렸네요. 그러면 do you have to go? 이게 답이겠죠. 몇 시에 너는 가야만 하니? 나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는데. 몇 시 가야 되는데? 나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는데. I can't stay too long. 오케이. 그래서 난 너무 오래 있어서는 안 된다가 뭐고? I can't stay too long. 그랬더니 몇 시에 너는 가야만 하니? 의문 묻기. What time do you have to go? 됐습니까? 그 답은 4번이죠. 됐습니까? 헤이, 민준이 코로나 여파가 좀 있다, 그치? 그쵸? 한때는 잘 나갔는데 지금 다 틀리고 있네요. 13번. 칼로안의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묻고 있고, 지우가 생각하는 답은? 몇 번? 5번이고,
아, 1번이고 송모의 의견은? 오케이. 왠지 제가 잘하는 것 같아 따라가는 거 아니야?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까지 안 했는데. 그러니까 네 자존심을 버리고 남이 했는 거 따라갈 리가 없잖아,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쭉 보니까 일단 예를 골라서 Will you do me a favor? 이거 will은 추측이야, 요청이야, 의지야. Will you do me a favor?는 추측이야, 요청이야, 의지야. 요청이죠.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라는 표현이죠. 네. 됐습니까? 몰랐어요, 이거? Will you do me a favor? 그래서 몇 종 세트? 4종 세트죠. Can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Will you do me a? Would you do me a fav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y you do me a favor는 안 되네요. 그럼 현재까지 가능성은 1번, 4번, 5번에게 있고요. 그 다음 거 I'll always. 이건 너무 쉽네요. 그렇죠. Will이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뭐냐? I'll always be careful. 그럼 여기에 will이 있는데 추측이야, 의지야, 요청이야. I will always be careful. 일단 해석하면 나는 항상 조심할 것이다죠. 그렇죠? 그러면 추측이야, 의지야, 요청이야, 의지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will 말고는 없죠. 됐습니까? I will always be careful. 나 항상 조심할 거예요. 그래서 be careful, be careful. 5번 탈락됐네요. 그러면 이제 1번 아니면 4번이고요. 뭐 you must not cross the street on a red light죠. You must not cross. 너는 건너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도로를. 언제? 빨간불에서. 됐습니까? 빨간불에서 통째로 익혀놓으면 쓸 데가 많겠죠. 빨간불에서가 뭐라고요? On a red light. 됐습니까? You must not. 뭐 시 같은 경우엔 조동사 뒤에 not을 넣어야지. not을 넣고 조동사 넣는 게 어딨나? Not, I not can swim이냐? cannot swim이냐 이거네요. 됐습니까? Okay. You must not cross the street on a red light. 답은 1번이네요. Okay. 됐습니까? 얘는 왜 할 준비들은 하고 계시는 거죠, 항상? 그렇죠? 얘는 왜 좀 많이 해야지? 됐습니까? 14번 보니까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라 하고 뭐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you must not give food to the animals 또는 You cannot give food to the animals. You may not give food to the animals.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근데 난 너한테 벌금을 줄 수도 있어 라는 느낌은? You must not. 됐습니까? Don't give food to the animals 해도 되겠죠. 그렇죠? Don't give food to the animals. You may not give, you cannot give, you must not give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답지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You must not give. 이게 있겠죠. Give food를 한 단어로 할 수 있지 않나 혹시? F로 시작하는데. 뭐? 그렇죠. Feed의 3단 변신. Feed, fed, fed. You must not feed the animals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뭐하란 얘기겠어 이거? 능이냐? 허냐? 요냐? 오케이. 그래서 도원이가 생각하는 답은? 4번이래요. 5번이고 그렇다면 성모의 아 지우의 의견은? 5번이다? Can she speak French? 그럼 얘는 능이죠? 네. 그렇죠? 그녀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민준이 아까 했고 성모 뭐다? 그렇죠. Is she able to speak French겠죠. 그 다음에 Can he solve this puzzle의 뜻은 그는 이 퍼즐을 해결할 수 있나요? 능력을 묻고 있죠.
Is he able to solve? 그는 해결할 수 있니? 풀 수 있니? Can you sing a pop song? 너는 팝송 부를 수 있니? Are you able to sing a pop song? Can you move your ears? 너는 너의 귀를 움직일 수 있냐? 됐습니까? Can you move your ears? Okay. Hey, 인간에게도 귀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는데 많이 퇴화 돼서 잘 있는 예? 네, 다들 할 수 있을 걸? 나는 안 돼? 안 움직이나? 안 움직여? 자, 한 0.5mm 정도 움직일 거야, 잘 보면. 됐습니까? Can you use your smart, can I use your smartphone? 얘는 뭐 하고 있어요? 허락받고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be able to로 바뀌었는데 얘는 may I use, could I use, can I use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may가 들어갈 수 없는 거를 고르라고 하네요. 오케이. 그러면 민준이 생각할 때 답은 몇 번이고? 5번이 답이고, 그렇다면, 도원이의 의견은? 네. 너도 5번이야? 네. 오케이. 그럼 may 일단 넣어볼까? May I help you? 오케이. 추측이야? 허락이야? 허락이죠. 제가 당신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됐습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를 you를 넣어서 같이 똑같은 얘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줘도 될까요? 인데 너는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같은 말 되잖아.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너는 어쩌고 저쩌고니? 그쵸? 뭐 너는 필요하냐? 무엇을?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쵸? 내가 너를 도와줘도 되겠니? 너는 무엇 필요하니? 이래 물어봐도 되잖아. 그러나? 네. 그 다음에 일단 메일을 넣어볼까? Okay. He may be at home. 뜻은 그는 집에 있을 수도 있다죠. 그는 집에 있을 수도 있다니까. 얘는 허락이야? 추측이야? 추측이죠. 그니까? 그는 집에 있을 수도 있어. 그는 집에 있는 게 틀림없으면. He must be at home. 집에 있을 리가 없으면 can't be at ho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예의를 놓고 May I smoke here? 제가 여기서 담배 피워도 될까요? 추측이야? 허락이야? 허락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도원이가 나한테 May I smoke here? 그러면 내가 뭐라 할 것 같아? 얼탱구리가 없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news may be true. 그 소식은 진실일 수도 있다고 뭐하고 있어? 추측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메이가 못 들어가? 그럼 성모야 여기 뭐 넣어야 되겠냐? 어. Send me a letter. 나 들은 거 같아 갖고 딱 쳤어. 뭐? Can you send me a letter? 너 나에게 편지를 좀 보내줄 수 있겠니?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요청. 요청이죠. 4종 세트. 4종 세트는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인데 may는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돌아가서 May I help you? 내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같은 표현은 넌 필요하니? Do you need my help? 하면 되겠죠. 넌 내 도움 필요하니? Do you need my help? May I help you? 자,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런 거. May I help와 May I help you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과 없는 표현을 구분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3종 세트 안에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May I help you? 가 있는데 그 외에도 Do you need my help? 도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넌 내 도움 필요하니? 내가 너 도와줄까? 오케이. 그 다음 17번. 뭐가 너무 쉽네요. 오케이. 그래서 칸수를 부어하니 Mr. Jones won't visit here next week겠죠. 존스씨는 여기를 다음 주에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얘는 추야? 의야? 아니면 요야?
추측이죠. 그렇습니까? 방문 하지 않을 것이다. 추측, 의지, 요청. 됐습니까? 미래 시제이긴 하지만 뭐의 느낌은 없다. 계획의 느낌은 will로 전달하지 않는다. be going to, be planning to do로 전달한다. be going to는 계획과 추측이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8번. 옳은 걸 고르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송모 생각할 때 옳은 것은? 2번인 것 같고, 그러면 민준이의 의견은? 너도 2번이다? 그러면 민준아 1번 바르게 고쳐서 읽어줘. He won clean his room.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의 규칙을 어겼고 그는 그의 방을 청소하지 않을 것이다. 추측이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도우나 바르게 고쳐서 읽어줘. 윌맨 마이 페이브릿 액터. 뭐 그렇게 하면 바르게 되겠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이 전달 안 되는 것 같아. 뭐 그것도 뭐 일단 그렇게 하면 맞긴 맞고요. 3번은 어떤 규칙을 갖다 동사 한 개에 양념은 저 하나씩 바를 수 있는데 됐습니까? 소금 양념 한 다음에 설탕 양념 막 해가지고 맛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됐습니까? 얘 바르게 고칠 수 있는 건 내가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생각해 두시고요. 다시 딴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다시 너한테 물어볼까? 아 싫어요?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둘 중 하나를 빼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얘랑 똑 얘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지우야 바르게 고쳐서 읽어줘. 목소리 다 귀 들어가 그럼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거 맞아? She doesn't have to buy a new bike. 이렇게 한거 맞아?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불필요 표현이니까 doesn't have to buy, doesn't need to buy. 새 자전거 살 필요 없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타고 다니면 돼.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민준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We are going to go to the zoo tomorrow. 우리는 내일 동물원에 갈 계획이다. 됐습니다.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인데 to가 어디 가고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민준 3번 하고 그렇죠. I will be able to meet my favorite actor. 이렇게 하고 싶은 이렇게 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언제 뭐를 표현한다? 미래의 능력을 한꺼번에 will can으로 안 되죠. I will be able to meet. 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를. I will be able to meet. 이런 거 한 적 있어 없어 도우나?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왜 기억이 안 났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다음번에 기억나야지. will can 동사 원형 안 될 땐 will be able to 동사 원형을 쓰면 된다. 알겠니 지우야? 너도 알고 있었어? 잘하기다. 오케이. 그래서 각각 틀린 부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습니까? 틀린 부분 바르게 고치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과 의미가 같은 거 Don't run in the classroom. 뭐 하지 마라. 어디서? 교실 안에서. 그래서 뭐 하고 있어?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you must not run in the classroom. You may not run in the classroom. 답은 두 개죠. 그쵸? 그리고 여기 없는 답이 하나 있죠. 어? 아니네. 답이 세 개. 아, 그렇네. 여기 있네. You can't run in the classroom. 답은 세 개입니다. 됐습니까? 얘는 답이 세 개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출제자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 그랬다 의미와 같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첫 번째 거 맛있어. 이건 출제자 탓이다. 됐습니까?
출제자 탓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풀 때 조동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면 이거 답이 여러 갠데? 라고 생각하셨을걸요. 답지에는 몇 번이라고 답이 나와있을 것 같아요? 3번. 3번이 답으로 나와있겠죠. 네. 하지만 얘들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빠져있는 거 하나 있죠. 이거 무슨 문이야? 부정 명령문. 하지 마라 명령문. 하지 말라고 상대방에게 뭐하고 있어? 충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You shouldn't run in the classroom. 도 같은 표현이죠. You shouldn't run in the classroom. You can't run in the classroom. You may not run in the classroom. You must not run in the classroom. 이런 표현들이 상대방에게, 근데 느낌은 뭐 조금씩 다릅니다. 이게 교칙이다. 교칙에 교실에서 뛰면 뭐 반성문 50장 써가야 된다. 그러면 어느 거의 느낌이 제일 어울려? You must not run in the classroom의 느낌이. 됐습니까? 오케이. 식당에서 막 뛰고 있어. 그럼 직원이 와서 식당에서 뛰시면 안 돼요 이러겠지. 그거는 어떤 느낌이야? You shouldn't run in the restaurant겠죠. 그쵸? 내가 뭐 식당에서 뛰어다닌다고 뭐 벌금 500만원 때리겠어요? 손님인데? 그쵸? 그냥 이렇게 찍어가지고 진상 손님이면서 틱톡에 올리겠죠. 내 얼굴 다 나오고. 됐습니까? 그럼 고소하면 되죠. 얼굴 다 나오면. 됐습니까? 요새 뭐 그런 거 많다면서요. SNS에 올렸다가 막 서로 고소하고 막 이런 거 많다는데. 오케이.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묻고 있네요. 누구한테 물어볼 차례인 것 같아요. 분위기상. 오케이. 성모 생각하는 답은? 1번일 것 같아. 틀린 거 한 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우의 의견은? 2번인 것 같다? 두 개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많아. 그러면 두원이는? 너도 2번이야? 민준이는? 어? 1번이야? 어우, 50도 50 딱 깔렸네. 오케이, 그렇다면, 발음에 틀린 거 만나면은, 발음에 고쳐서 읽어주세요. 지우, A. 네. I will do my homework. 오케이, 나는 나의 숙제를 할 거다. 됐습니까? 어떤, 뭐, 칼로 두부 썰듯이 좀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뭐 추측의 느낌이 들어, 의지의 느낌이 들어, 요청의 의미가 들어. 의지겠죠. 나 숙제할 테다. 이런 느낌이죠. 됐습니까? 그럼 A는 맞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 틀렸으면 바로 고쳐서 읽어주세요. 도헌. 저요? 응. 네. He may not be busy. 이게 틀렸다. 이 말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뜻이 뭐예요? He may not be busy. 해석은? He may not be busy. 히 may be busy의 뜻을 생각해보고 거기에다 not을 넣었다 생각해보세요. 히 may be busy는 뭔 뜻이지? may be busy. 응, he may be busy. 아, busy가 늦은이구나. late는 그러면 실직했네. busy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얘들이. 응. he may be busy가 뭔 뜻이라고? 그는 바쁠 수도 있다. 그럼 he may not be busy는 뭐겠어? 그는 바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고 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 도원. 저요? 아, 이거 참 도원이가 있구나. 성무. C. C요? You have to turn left three here. 뭐 양다리 걸치지 말고 확실하게 읽어주세요. Okay, 틀린 곳이 없다. You have the turning left here. 뜻은? 너는 여기서 돌아야만, 왼쪽으로 돌아야만 한다. 넌 여기서 좌회전 해야만 한다. You have the turning left here. Okay, 계속해서 D. 민준.
They are going to take pictures. 틀린 곳 없다. 그렇다면 뜻은? 그들은 사진 찍을 계획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는 그러면 이제 지우 차례네. 케이트. 케이트 is not able to play the drums. 뜻은? 케이트는 드럼 연주 못해. is not able to play drums. 그러면 틀렸고. 그럼 틀린 게 그래서 두 개가 되는구나.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맞춘 놈이 한 놈도 없죠. 결론적으로. 그쵸? 자, 그래서 민준이는 눈치챈 것 같고 지우 이 중에 뭐 하나 틀렸는데 그대로 놔둔 애가 있죠. 시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You have to turn left here. 너는 여기서 좌회전해야만 한다. 맞긴 개코가 맞아. 그래서 X 표시한 걸 세리라네요. 하나 둘 세 개니까 답은 3번이죠. 됐습니까? 뭐 have to turning 같은 소리 하고 있네. have to do라고 그렇게 했는데 have to doing이라고 내가 그랬어? 어? 그래서 you have to turn left here.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you must turn left here. 넌 여기서 좌회전 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또는 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르게 할 수도 있겠죠. Kate can't play the drums 하든지 isn't able to play the drums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왜 타임이 기대되네요. 됐습니까? 자,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는 금지하고 있고요. 하나는 해도 된다고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조동사를 쓸 것, 주어는 you로 할 것, 주어를 포함해서 1번은 6단어, 2번은 5단어로 해라.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사진 찍다. Take a picture. 그럼 사진 찍다, 찍지 말라 했으니까 you must not take pictures 하면 되겠죠. Must not take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어. You must not take a picture. 아니 뭐 pictures 하면 뭐 you must not take pictures here 하시든지 뭐 여기에서 사진 찍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되고 you can't take a picture. You may not take a picture. You should not take a picture.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느낌이 약간씩 다를 뿐.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해석 먼저 하면 너는 자전거를 타도 타야 한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걸어가면 막 경찰이 막 쫓아. 야, 너 왜 자전거 왜 안 타? 벌금 500만원 막 이럽니까? 너는 자전거를 타도 된다겠죠. 그렇죠? 자전거 전용도 그러니까 타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겠다. You may ride a bike. 다섯 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You can ride a bike. You could ride a bike. 근데 could는 좀 여기에서는 물어볼 때는 많이 쓰이는데요. 답할 때는 could를 쓰면 좀 어색하고요. You may ride a bike. You can ride a bike. 다시 자전거 타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May I ride a bike? 했더니 이 표지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선생님 이건 안 됩니까? You can ride a bike. 또 있잖아. 또 그냥 물어볼 수 있지 그래. 또
또 내 생각 따위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기도 싫다. 난 좀 다르게 썼는데 뭐 이런 겁니까? 똥 깨더라? 여기서 한치도 안 벗어났단 말입니까? 그래서 맞아서 틀렸어. 어? 2번 뭐? 아니 다 1번 2번 뭐 하여튼 1번은 뭐 했길래 틀리셨어요? 오케이. 이거는 능력이 아니고 허락받은 거에 대한 거니까 비해부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물어봤나요? 알고 있어서. 또 그 다음 계속해서 해석 잘하래요. She doesn't have to take a piano lesson today. 그녀는 오늘 피아노 수업을 받을 필요가 없다죠. 그렇습니까? Doesn't need to take a piano lesson today 하고 갔고요. 불필요, 할 필요 없다. Okay. She가 뭐하고 물어봤을까? 나한테. Do I? 뭐라고 물어봤을까? Do I? 뭐라고요? Do I take a piano lesson? 아닌데요. 제가 오늘 피아노 수업 받아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Do I? 그렇지. 뭐라고? Have to take a piano lesson today 했겠지. 그치 지우야. 뭐라고 물어봤다? 그녀가 나한테? Do I have to take? Do I need to take? Should I take? Must I take? 라고 물어봤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엘렉스의 계획표를 보고 계획표는 언제 할 일이지? 미래 할 일이지. 일기장은? 과거죠. 됐습니까? 계획표, 스케줄은 미래 할 일이죠. Thursday엔 meet Emily. Friday엔 play soccer. Saturday엔 clean the house. Sunday는 go shopping. What is Alex going to do on Thursday? So Alex는 목요일날 뭐 할 계획이니? Alex 또 쓰기 귀찮으니까 he is going to meet Emily 하면 되겠죠? 이건 안 돼요, 없습니까? 네. 네. She is going to meet Emily 했다. 네. 뭐 오케이. 또 왜 또 he's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안 물어봐? He's going to meet Emily 하면 안 돼요? 이런 건 안 물어봅니까? 이런 건 당연히 되는지 아니까 안 물어보는 거죠? 또? 뭐 없습니까? 좀 이따 내가 보고 맞았는데 틀렸다 했으면 뒤진다. 물어봐. He is planning to meet Emily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건 없어요? 당연히 되겠죠. Now, what is Alex going to do on Saturday? 그래서 he's going to clean the house. 집 청소할 계획이다. He's going to clean the house. He's planning to clean the house. 됐나요? He is 해도 되고요. 아, 이런까지 뭐 다 해야 부분해야 됩니까? 당연히 he's가 되면 he is도 되지. 어? 왜 또 이거 하지? 왜? 이거 아닙니까? 막 이러지 왜? 어? 오케이. 계속해서 4번. 같은 뜻이 되도록 하라는데. Tina must turn off her cell phone. Tina는 꺼야만 한다. 그녀의 폰을, 휴대전화기를, 전원 꺼야만 한다. 그럼 같은 표현은 Tina has to turn off her cell phone. Tina는 she니까 she have to는 안 되겠죠. She has to. Tina has to. 뭐 이렇게만 써도 알아보죠. Tina has to turn off her cell phone.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막 발을 들여놓은 챕터의 제목이 형용사와 부사였고요. 거기에서 이 녀석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거래요. 이어 동사라고. 끄다 턴오프고요. 그러면
켜다는 뭐겠어요? turn on이죠. 입다는 뭐였더라? 입다. 입다. put on. 이어 동사라 했죠. 이어 동사. 두 단어로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Bill and Tom can play badminton. 그래서 얘는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죠. 오케이. Bill and Tom이니까 안만 길어봤죠. Are able to play badminton. Bill and Tom are able to play badminton. 배드민턴 칠 수 있다. 그럴 능력자다. 됐나요? 이건 안 돼요? 없습니까? 자, 5번은 뭐냐? 여기에 A, B, C, D에 이거 중에 하나를 넣어야 하는데요. 근데 한 번만 쓰래요. 됐습니까? Will 있고, Can 있고, Has도 있고, May 있는데 얘는 뜻이 하나밖에 없죠. 얘는 1, 2, 3이고 1, 2, 3이고 얘는 1, 2잖아. 맞죠? 뭐? 추측, 의지, 요청. 그 다음에 능력, 허락, 요청. 그 다음에 추측과 허락. 됐습니까?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 얘는 무슨 뜻밖에 없어. 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6번은 뭘 원하냐? 내용 파악. 그러면 Is Eric able to skateboard now? 지금은 에릭이 스케이트보드를, 스케이트보드가 동사도 됩니다. 오케이, 얘 명사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얘 명사 형태는 뭐다? 스케이트 이렇게 해야지 명사가 됩니다.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 얘는 스케이트보드의 뜻은 스케이트보드 타다야. 동사형은 스케이트보드, 명사형은 스케이트보딩. 스케이트보드 타다, 스케이트보드 타기, 타는 것. 물론 스케이트보딩은 스케이트보드 타는 중이냐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서 스케이트보드 타기, 타는 것. 그러면 읽고 나서 에릭이 지금은 스케이트보드 탈 능력자가 되었는지 파악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가면 되겠다. 여기에 파트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트 2. 파트 3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파트 1. 민준, 에릭. 읽고 해석하기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거 놓고. 오케이, Eric is good at winter sports. He can ski, he can skate too. He is also able to play hockey. 얘 뜻은? 에릭은? 자, 전에 외우라는 수거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Be good at과 뭐 be good for하고 구분하라 그러면서 얘기했죠. 그리고 be good at은 네 교과서에 나오는 거다 이놈 새끼야. 네 교과서에 나오고, 니네 교과서에 나오고, 니네 교과서에 나와. 비구댓의 뜻이 뭐였어? 뭐뭐를 잘하다였죠. 비가 있으니까. 그럼 에릭은 겨울 스포츠를 잘한다. Eric is good at winter sport. 비구포는 뭔 뜻이었어? Walking is good for health죠. Walking is good for health. 그러면 비구포의 뜻은? 뭐뭐에 이롭다. Walking is good for health. 뭐 뜻이겠어?
걷기는 건강에 이롭다겠죠. 이거 분명히 at이 들어가냐 for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전혀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알아두라 했습니다. Elk is good for winter sports 하면 이상한 얘기가 돼버립니다. Be good at. Okay, 그래서 잘할 수 있고 he can ski. Ski의 뜻은 못 것 같아요. can 뒤에 있으니까 당연히 스키 타다겠죠. 스키 타기는 뭐겠어. 내가 전에 이거 보여줬더니 이런 것도 있어요. 누가 그러던데. 스키 타기는 뭐다? 스키잉. 얘 스키는 스키가 아니야. 스키 타다야. 스키는 우리가 말한 스키는 스키잉이라 해야 됩니다. 스키 타다, 스키. 스키, 스키잉. 스키 타는 거, 스키 타는, 스키 타기. Okay. He can skate too. 그는 또한 스케이트도 탈 수 있고. He is also able to play hockey. 그는 또한 뭐도 할 줄 안다? 하키도 할 줄 안다.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파트 지우. 오케이. 여기에 어하고 레슨 사이에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he will learn skateboarding this winter. 그는 배울 것이다.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을 이번 겨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뭘 못한다. 스케이트보드는 못하기 때문에 배울 거라 했죠. He is going to take a lesson. He is going to take a skateboarding lesson. 그는 스케이트보드 타기 레슨을 take 할 받을 계획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6번 답 쓰면 되겠네. Hey, is he 라고 물어봤으니까 No, he isn't able to skateboard now. No, he isn't. 됐습니까? Okay, 그래서 this winter니까 언제 일이야? 올 겨울에는 시간의 화살표 중에서 현재의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this winter는? 오른쪽이죠. 미래인 거죠. 미래에 배울 거라 했으니까 아직은 못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도헌 히 Community Center. 예, 뜻은 Community Center는 우리로 치면 뭐겠어요? 주민센터. 동사무소 옛날 이름은. 그래서 He has to go to the Community Center every Saturday. 그는 주민센터에 가야만 한다. 매주 토요일마다. 주민센터에 가면 뭐 무슨 뭐 교실 뭐 할머니들 모여서 노래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한단 말이죠. 방학을 맞아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수업이 있을 수 있겠죠. 계속해서 his brother may want to learn it too. It은 뭐 되시웠어? Want to learn. Want to learn to skateboard too. 볼딩 2 뒤에 하다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의 브라더가 원할 수도 있겠다. 뭐 하는 거? 배우는 것을. 뭐 하는 거? 배우는 거?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을. 마찬가지로. So, he will ask his brother about it. 그래서 그는, 에릭은 뭐 할 것이다? 물어볼 것이다? 그의 브라더에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뭐 되시웠어? 우리말로 하면. 스케이트보드 타기를 배우기를 원하는지 아닌지라 는 것에 대해서. 야, 너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 배우고 싶어? 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네요. 뭐 이건 안 돼요? 없습니까? 예.
당연히 되죠. 됐습니까? He is not able to skateboard now. 또? 성모? 어. He isn't able to. Okay. 또? 오케이. 그럼 얘는 왜? 봅시다. 얘는 왜? 뭔데? 날씨가 어떨 거다. 곧 비가 내릴 거다. 더 상당하게 충고하고 있고. 네, 전치사로 넘어갑니다. 얘가 또 헤매고 있네. Focus 82, 82. 문제풀이 할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걸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는데 제약은 한 번만 써야 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성모. 오케이. 계속해서 민준. 오케이. 그 다음에 도헌. 지우. 오케이.
다시 민준. 오케이, 성모. Many birds are flying over the tree. 오케이, 그래서 도원 채점. 담아놨다. 오케이, 그래서 1번 해석. 쥬. Children often hide under the bed. 아이들은 자주. 오케이. 1번 해석 성분. 아이들이 자주 숨는다. 침대 밑에. 하이드의 3단 변신. 하이드 히드. 히든. 숨다 또는 숨기다라는 뜻이죠. 히든 카드. 뭐예요? 히든 카드. 오케이. 카드가 하이드를 한 거야? 하이드를 당한 거야? 당한 거죠. 오케이. 아이들이 자주 숨는다. Where? Under the bed. 침대 밑에. 됐습니까? 오케이. 민준 2번. There are some oranges on the table. 탁자 위에, 식탁 위에 오렌지 몇 개가 있다.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오렌지는 books처럼 셀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복수형. 됐습니까? 오렌지 몇 개가 있다. On the table. 오케이, 3번. 도원. Is there a department store near here? 오케이, 내가 디파트먼트 스토어 모르면 찾아오라 했어? 안 했어? 어? 그래서 디파트먼트 스토어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백화점 있냐 이 근처에. Is there a department store near here? 오케이, 그래서 도원이 딱밤 한 대 정립. 그 다음에 How many stars are there in the sky?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냐 하늘에는. 하늘에 별이 몇 개나 있대요? 무한개죠. 됐습니까? Jack is waiting for us. Jack이 기다리는 중이죠. 누구를? 어디서? 버스 정류장에서. 전 계속해서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Many birds are flying. 많은 새들이 날고 있는 중이다. 그 나무 위에서. 날고 있는 중이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떨어져 있어야 돼?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many birds are sitting이다. 그러면 many birds are sitting on the tree. On the tree로 바뀌겠죠. 맞습니까? 나무 위에 앉아 있다. 나무 위를 나는 중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고양이가 의자 위를 뛰어넘었다. 도원. 또 cat jumped on the chair. 계속해서 2번 성무. 그 didn't dance on the stage. 민준. 그 don't make a noise in the classroom. 클래스룸 정도는 다들 쓰시겠지. 지우. There is an apple tree near my house. Okay, 그래서 성모 채점 다 맞다. 그렇죠? 맞습니까? Okay. 1번 고양이 되게 힘들었겠다. 그렇죠? 피부가 까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피부가 까지지 않았을까? Jump on the chair 하면. 그쵸? 사타구니 같은데. 고양이는 팬티 안 입으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그쵸?
예? 어? 무슨 온도 체열? 야, 점프 온도 체열 해봐 너. 어? 점프 온도 체열 해봐. 점프 온도 체열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점프 온도 체열. 이게 점프 온도 체열 이 무식이야. 뛰어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붙어 있어야 돼. 떨어져야 떨어져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에이,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친거 전부 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몽땅 다 웨어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사람들은 땅에 살고 물고기들은 바다에 산대요. 요거 해보면 재밌겠다. 그 다음에 그 강은 다리 아래로 흐른다. 사람들은 땅에 산다. 그리고 물고기들은 바다에서 산다. 어디에 산다? 땅에 산다. 어디에 산다? 바다에 산다. 그 강은 다리 아래로 흐른다. 그 강이 흐른다. 어디로? 다리 아래로. 전부 다 형광펜 칠한 부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다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래서 1번 지우야. 예. 1번 이브 뭐? 더씨? 아, 이브 더씨.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민준. 언더 더 뭐라고? 레그? 브릿지 스펠링. 그렇죠? 맞죠? 브릿지 따봉하는데 정립. 오케이. 그래서 동원이 채점 The river run이다. 오케이. 그렇죠? 셀 수 없으니까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어? 강이 왜 못 셉니까? 우리나라의 4대 강 뭐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어? Great Four Rivers in Korea. 어? 한국의 4대 강. 맨 아무 이상 없고요. 딱밤 2대 정립.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아, 그래서 뭐 그거 말고는 딴 건 다 맞아? 그러면? 네. 또? 1번에 fish live in the sea. People live on land. Fish live in the.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만족해? 네. 또 민준이. 어때? 뭐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서 뭐 마음에 드는 거 있어? 어? 너무 화려해. 이 돌을 넣을까 말까? In sea 할까? In the sea 할까? 바다는 다 뭉쳐져 있으니까. 그렇죠. 돌을 쓰는 이유 중에. 그렇죠. 돌을 쓰는 이유 중에. 그렇죠. 피아노 연주하다. 플레이 더 피아노.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했던 더 쓰고, 그치? 그 다음에 태양, the sun, 지구, the earth, 바다, 하늘. 해야 돼? 뺄까? 어떡할까? 빼드릴까요? 괜찮겠어요? 그냥 빼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뭐 이런 건가요?
People live on the land. On land도 상관없고요. 얘는 더 얘는 옵션이고요. Fish live. 어? Fish lives 아니야? 아, fish는 육수형이 그렇죠. 데이로 보면 되죠. 네. 오케이. 여기에 누가 다 있죠. 네. 그렇죠. 네. 여기에 또 누가 다 있죠. 누가 다를 한 문장에 두 개 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포스트로피? 접속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다를 누가 이렇게 막 붙여놓나? 응? People live on land and fish live in the sea. 나 요거 하기를 기대했는데, 아 재미없게. 이렇게 하면 재밌는데. 이렇게 안 했네. 이렇게 하면 뭐야? 땅 파고 들어가서 하는 거죠. 됐습니까? 땅 위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요것도 하면 재밌겠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물고기는 다 둥둥 떠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렉도 참 오늘 재밌었어. 다리 밑으로. 와, 민준이 다리 얼마나 긴 거야 도대체? 강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뭐 민준이 다리로 다 커버가 되나봐. 일단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내줘.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 강은 내 다리 아래로 흘러간다. 너 혹시 그거 뭐야 노상방뇨 하면서 그거 강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그럼 안 돼요. 잡혀갑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장소의 전시사 2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가 뭐 좀 해오라고 했는데 해와 디파트먼트 스토어. 그리고 내가 디파트먼트도 찾아보라고 한 것 같은데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디파트먼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